오늘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승불교의 맛을 살리는데, 살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소승 불교는 대승 불교를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다르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대승은. 대승은요, 핵심이 소승 불교의 가르침도 다 갖다 써요. 다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소승 불교 가르침도 갖다 써요. 대승 본래의 주장도 강조해요. 그 와중에 뭘 하고자 하느냐? 대승 불교는 핵심이 뭐냐? 여기가 열반의 세계고, 여기가 탐진치의 세계입니다. 우리 오원 육군의 세계, 제가 말한 에고의 세계는요, 여기 참나의 세계라면, 에고의 세계의 본성은 탐진치입니다. 에고는 무조건 탐진치예요. 뭐, 별 수가 없어요. 왜? 에고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개체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우주를 나의 마음의 VR로 보겠다. 이 우주를 내 시각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한 법계입니다. 다 각자 자기 마음의 VR로 우주를 경험해요. 그래서 아까도 그려드렸지만, 이런 그림. 한 참나의 뿌리를 두고 수많은 우주 중생들이 존재하는데, 요선 이상은, 요선 너머는 안 보인다고 하자고요. 요선 이상만 보이면 서로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지금 사실 이 참나 자리인데, 한 참나의 작용인데, 서로 이렇게만 보인다고요, 현상계 안에서는. 그럼 A랑 A랑 A와 B가 됩니다. 서로 너무 달라요. 그런데 서로 끝없이 중중무진, 뭐죠? 연기를 하는 거죠.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과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우주는 전체가. 그런데 다르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공부해서 자기 뿌리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어때요? 다 같은 데서 만나요. 그런데 소승불교는 뭐냐? 이렇게 A니 B니 따로 있는 것들이 이놈들이 고정된 독자적 실체가 없다. 이게 무아론의 핵심이죠. 그냥 무아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답니다. 이게 아공이죠, 아공. 아공.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요놈이 영원불멸한 것들이 아니더라는 정도예요. 뭐더 깊은 얘기 없어요.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수능에도 나더라고요. 수능에 아공을 어떤 형이상학적 자아라는 게 자아가 없다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 풀어서까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문에 막 있더라고요. 독자적 실체 막 오래 건 아닐 겁니다만 아마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공 사상은요, 형이상학적 자아를 부정했다고 보면 좀 오류가 생겨요. 요 말보다 뭐가 맞냐면 요 말보다요. 그러니까 자아는 에고예요, 에고. 현상계의 자아. 현상계의 자아가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자아라는 건 현상계의 자아는 영원한 물건이 아니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형이상학적 자아를 부정했다고 보면 참나를 부정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석가모니께서 참나를 부정했느냐? 그렇게 볼수 없는 게, 이 힌두교에서 말한 이 형이상학적 자아, 일반인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형이상학적 자아, 당시 힌두교에서 말한 형이상학적 자아는 아트만인데, 아트만을 우파니샤드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세요? 무한하고, 형체가 없고, 영원, 불멸한 의식. 근데 그때 읽어드렸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니카야에서 몇 번이나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의식은 불생물멸이고 무한하고 특정할 수 없고 그 안에는 지수 아픔도 오온도 없다. 그럼 그게 아트만이에요. 그 불경 읽는 분들은 그게 아트만인지를 모르고 읽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의식을 설명하시는구나. 아트만, 그 우파니샤드를 한번 사서 보세요. 아트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우리 의식은 무한하고 그게 전형적인 우파니샤드 문구예요. 그거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이 양반이 형이상학적 자아를 부정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선생님한테 시비를 거시라는 게 아니라 수능 출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쉽게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지금 학계에서도. 저는 학계 자체의 그 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자고요. 고정된 내 에고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형이상학적 에고라고 차라리 하세요. 내 에고가 형이상학적인 존재일 거라는 그런 망상을 날려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에고는 너 영원한 것 같이 느껴지지, 기분상. 알고 보면 무상고 무아야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A, B가 자기가 마치 영원한 참나인 것처럼 오해하는 걸 비판한 거지 참나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고요. 이 우주에 참나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너가 참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왜? 너는 생각, 감정, 오감이잖아.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너가 참나 영원할 수가 있어? 그게 이 얘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오해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우주에는 참나는 없어야 된다는 주장이 도달돼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보면 막 이를 갑니다. 저것들이 참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힌두교 아트만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니까야 가서 이거 읽어보세요. 제가 강의 다 올려놨어요. 이거 읽고도 아직 그런 헛소리가 나오면 석가모니 제자 아닌 거예요. 석가모니 주장도 부정할 거면서 뭘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고 있는 거지. 그 사람 또한 자기 법계에 빠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에고들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법계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우주밖에 뭐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요. 참나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리 가고 싶은데 여기서 초월하면 이리 가고 나오면 여기 와 있어요. 죽겠죠. 여러분 에고가 여러분 참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오원의 세계를 다 초월했을 때 바뀌었으면 좋겠죠. 나왔을 때. 명상에 들었다 나왔더니 저 같으면 좀 키도 커져 있고 좀 식스팩도 오 누가 했는지 있고 이러면 되게 좋겠죠. 남의 인가를 도둑질하고 싶은 거죠. 도둑놈 심보고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명상에 들어가서 한참 한 1년 정도를 삼매 상태 있다가 지금 혹시 나가보면 어떨까 하고 나와보면 뭐 그 몸이겠죠. 그 인과 딱 기다렸다가 인과가 여러분을 딱 채갑니다. 그래서 뭐냐 탐진치 중에서 치 하나만 얘기해도 뭐냐면 우리는 자기 우주밖에 못 본다. 생각, 감정, 오감, 자신의 이게 일단 치예요. 왜 치냐? 치는 어리석음이죠. 이게 뭐가 치를 만들까요? 아지 법집이요. 특히 이제 법집을 무지라고 하는데 아집도 그 사실은 아집이 탐진이고 치가 법집이라고 구분할 때 하는데 왜냐하면 아집은 이제 심리적인 거랑 관련이 있고 법집은 순수한 무지거든요. 지적인 장애거든요. 하지만 아집 법집이 사실 함께 작용해서 여러분 치를 만들죠. 어리석죠. 그래서 치도 법집만 얘기하긴 그렇고 아집. 그러니까 나만 최고다 하는 것도 이미 어리석음이거든요. 그 어리석음에 기반해서 심리적인 문제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십지보살이 돼도 여러분 시각에서 우주를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여러분 시각에서 여러분의 우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치예요. 치. 그래서 금강경에서 사상을 떠나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치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면 참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상을 떠나면 참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상계를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상계 아이디를 하나 파는 순간 치를 수용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못 떠나요. 탐진치. 그리고 그러면 치가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으면 법집이 있으면 그죠? 치의 핵심은 법집이니까 거기서 아집 나에 대한 무지가 일어나요. 그 무지가 뭘 만들어내요? 구체적으로 이제 탐욕과 분노. 탐욕, 에고의 욕망, 진, 욕망의 좌절. 뻔한 그림 아니에요. 이제 어리석음이 에고를 만들어주고 이기적 에고를 만들어주고 에고적 시각을 만들어주고 치가 그게 뭘 만들어내요? 그 좁은 시야를 만들었으니까 그 우주에서 탐을 내게 만들어요. 그게 탐, 진, 그게 성취가 다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좌절이 오죠. 그럼 어떻게 돼? 더 빡쳐서 더 어리석어져요. 그러면 탐욕이 더 타올라요. 왜 나만 못 갔는데 막 이제 이런 이상한 한까지 생기면서 하늘이 나를 뭐 막는다는 둥 이제 막
이상한 신앙과 뭐 미신을 다 만들어냅니다. 누구 탓이야? 이제 탓도 만들면서 해서 안 되면 분노하고 더 탐내고 분노하고. 다행히 좀 중간이라도 어떻게 성취가 되면 이게 좀 끝나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할 거란 건 아시겠죠. 특정 대상을 대한 탐욕은 또 언젠가 시들해질 때가 오겠지만 탐진치는 늘 우리랑 함께 한다. 그래서 현상계는 그대로 탐진치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현상계 접속하신 순간 탐진치 밭에서 사시는 거예요. 탐진치 바다에서 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소승은. 그러니까 이 탐진치를 떠나버리자니까? 그럼 대승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안 된다는 거라니까? 탐진치를 잡으세요. 탐진치를 버리자는 사상이 있겠죠. 버리자. 아니면 일반인들은요. 매몰되게입니다. 탐진치에 빠져버립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이게 이제 중도의 길입니다. 이 중도는 대승의 중도예요. 소승의 중도는 아니에요. 소승의 중도는 버리자예요. 대승의 중도는 뭐예요? 탐진치에 빠지지도 버리지도 말라. 그건 뭡니까? 탐진치의 실체를 꿰뚫어 봐야 돼요. 탐진치의 실체가 뭡니까? 대승은. 여기서 보니까 뭐로 보이겠어요? 공이요. 탐진치가 참나의 나툼으로 보여요. 예, 이 공, 절대적 공, 공, 무원, 무생, 그 공, 무상, 무원의 세계에서 그대로 나툰 세계로 보인단 말이에요, 탐진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죠. 그럼 탐진치도 청정하고 열반이고 불생불멸이고 좋은 거 아닙니까? 오,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승은. 법공.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마음법, 탐진치라는 마음법, 이 안에는 에고도 들어갑니다. 에고건, 탐진치건 다 법이고 그 법은 다 뭐라고요? 공. 공은 청정한 것이고 열반이고 진여라는 겁니다. 진여는 참되면서 영원한 거란. 참진짜 똑같을 여자. 참되면서 영원한, 영원히 똑같은 그 세계. 탐진치를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어떠세요? 탐진치를 버리자, 이제. 자, 이제 우리 이 탐진치로 살아가는 게 너무 고, 괴로워. 그런데 사실 고만 있는 거 아니죠. 락도 있는데 락을 얻으려면 고 갖고 같이 다니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고 없이 락만 얻고 싶은데 너 좀 가라. 근데 얘 밥 사주려고 하면 꼭 같이 나와요. 짜증나죠. 그래서 야, 좀 너 가라. 그런데 그래서 그걸 추구하다가 극치가 뭐예요? 고는 버리고 락만 얻으려다 보니까 그 극치는 열반락을 얻고 끝내자. 이 열반락 말고는 그 고를 잡을 게 없다. 고를 영원히 떠날 방법이 없다. 이게 소승입니다. 대승은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탐진치를 버리고 해탈하겠다는 발상은 다 소승 발상이다. 혹시 이런 말을 누가 대승 보살이 한다면 방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소승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탐진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방편으로 할 수 있어도 솔직한 당신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탐진치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탐진치의 실체를 꿰뚫어 봐야 된다. 우린 탐진치 바다에서, 탐진치라는 생태계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 에고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탐진치를 떠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에고도 떠나야 돼요. 그럼 소승이 뭐라고 하겠어요? 깨달았구나 하겠죠. 그래, 그거야. 에고도 버리고 다 버리자니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방편 사상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아무리 하셨더라도 나중에 대승이 나올 걸 기대하시면서 방편을 쓰셨다고 보는 거예요, 대승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석가모니의 뜻을 계승해서 더 대승을 밝혀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탐진치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어도 탐진치가 몰아치잖아요. 그때마다, 아, 이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시면 소승 마인드밖에 안 돼요. 대승은요, 탐진치 바다를 와라 해서 온몸으로 느껴야 돼요. 온몸으로 껴안고 가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껴안대, 실체를 꿰뚫어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너는 본래 공한 물건이다 하는 걸 알면서 탐진치를 수용하되
자, 하나 더 있어요. 탐진치를 수용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탐진치랑 싸울 생각은 없는 거예요. 탐진치는 그대로 이건 참나작용이라고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오해하신 분들이 그럼 탐진치가 다 옳으냐? 그게 아니에요. 선악은 분명해요. 탐진치는 조금만 과하면 악이 됩니다.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니에요. 독이지. 독은 악이 아니에요. 독을 잘 살렸으면 악입니다. 독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독을 가지고 욕심, 그 비양심을 하는데 쓰면은 그건 악이지만 양심으로 독을 다루면 그거는 그것도 선이 돼요. 그러니까 탐진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탐진치를 적정량 적절하게 독을 쓸 수 있냐는 거죠.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다. 그래서 탐진치를 버린다는 발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는 탐진치를 버린다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근데 탐진치 자체랑은 싸우시면 안 된다. 본질적으로 탐진치는 참나의 작용이다. 탐진치를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버리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라. 그냥 버리지 마시라. 그래서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겪는 탐진치들 힘드세요? 그건 반야바라밀이 없어서, 법공의 관점을 못 잡아서 그러신 거지, 탐진치를 버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그 탐진치가 여러분한테 소중한 인생이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삶이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탐진치가 여러분을 살게 해줍니다. 시공간 안에 살게 해주는 게 탐진치.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냥 그게 그 시공 안에 살아가는 그 탐진치의 모습이에요. 그거 떠나면요, 그냥 진여밖에 없어요. 진여로 있으시면 재밌으실 것 같죠? 내가 없어요, 진여는. 그러니까 우주가 내가 없는 세계를 지향했을까요? 내가 신나게 에고를 만들어 놓고 다 탈출하게 만들 거야, 에고가 없어지게. 그러려고 이 우주를 막 이렇게 만들고 선악의 엄정한 체계를 만들고 음양오행을 순환 돌리고 다 뻘짓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무식한 짓을 했겠는가, 우주가. 목표가 에고 소멸이었겠는가, 이거죠. 아니요, 우주는. 이게 그래서 대승법들은 전체가 한 마음입니다. 절대계와 현상계가 전체가 통으로 한 마음이에요. 통으로 우주고, 통으로 불생불멸이고, 오온이 공이고, 공이 오온이에요. 이게 대승선언입니다. 그래서 현상계를 그대로 천국으로 보시고, 정토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정토로 탐진치가 공인 줄 알았다는 건 탐진치 또한 정토라는 걸 봤는데, 그런데 그게 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악을 하고 있으면 선으로 돌려놓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공인 줄 아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냐? 탐진치를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탐진치를 온몸으로 다 느끼면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좋은 과보를 낳게 돌려놓습니다. 살짝 돌려놓습니다. 그거 못 하셔서 헤매신. 탐진치를 정통으로 맞기만 하고 탐진치의 실체도 모르고 탐진치를 돌려가지고 카르마를 경영하는 법을 모르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석가모니께서 방편법으로 그거 버릴 수 있어. 갖다 버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8정도 수행해봐. 그래서 한 500년 지나니까 500년 뒤에 보살들이 출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500년도 아니죠. 한 400년 지났을 때 법공 반야를 얻은 보살들이 출현해서, 아, 석가모니께서 우리한테 이걸 기대하셨구만. 벌이라는 게 그게 벌이라는 게 아니었구만. 공한 줄 알으라는 거였구만.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를 행해가지고 오온이 공하다는 걸 꿰뚫어본 순간 일체 고액에서 벗어나셨구만. 자유를 얻으셨구만. 오온이 본래 공이었고 공이 오온이었구만. 그러니까 둘이 아니었구만. 내가 적절하게 선에 맞게 다루기만 하면 되는 물건이었구만, 탐진치가. 여기까지 가셔야 돼. 그래서 자, 대승은 뭐냐? 탐진치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집이고 법집이다. 그게 망상이다. 탐진치를 잘 살렸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탐진치로 도인은 초연하되 탐진치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지경에 있으면서 탐진치를 싹 돌려 쓰는 그런 거죠? 아니요. 죽을뚱살뚱 하면서 돌려 쓰는 거예요. 탐진치. 그게 도입니다. 탐진치 정통으로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이러셔야 돼요. 탐진치로부터 저는 요즘 초연합니다. 그러면
네가 뭘 알겠니 하셔야 돼. 너가 탐진치를 알아? 이해되세요? 아니, 산에서 딱 팔자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남이 해주는 거 먹고 있으면 탐진치를 알겠어요? 그럼 탐진치 벗어나는 법을 알겠어요, 그분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온몸으로 싸워본 그 투사, 전사만이 알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감히 대승을 못 가르쳐 준 거예요. 인도인들한테 그 당시. 도저히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길도 없고. 지금도 저더러 인도 가서 가르치라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꼭 인도가 문제가 아니라 석가모니께서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밖에 사역을 못 하셨어요? 뒤에 누가 뭐라고 했는들. 지금 여러분 보살 파견하면 거기 가서 잘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다들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도인들은 다 뭘 원해요? 해탈이요. 해탈. 그런데 거기 가서 탐진치를 정통으로 맞아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이게 벌써 이상하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뭐로 생각하겠어요? 이놈 사이비네 하겠죠. 해탈한 사람 아니네라고 하겠죠. 왜냐? 아니, 우파니샤드부터 쫙 해탈이 뭔지 다 아는데. 참나 안 해요. 왜냐면 인도인들은 이걸 참나를 일찍이 알았어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인도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몰라도 도인들은 꾸준히 있었어요. 근데 그 도인들은 참나 혜택에 밝았어요. 근데 영성이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참나 안에 딱 들어앉아 쉬는데 달인들이에요. 참나 안에 있으면 탐진치로부터 토연해질 수 있어. 너무 좋아, 이게. 너도 빨리 들어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도 출가하자마자 그런 인도 도인들 만나서 바로 견성 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하르시니 이런 성자급은 출가하자마자 바로 됐어요. 6년 고행을 왜 했을까요? 이걸로는 아닌데 라고 느낀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딱 도피한 거지. 이게 아닌데. 정통으로 탐진치랑 만나보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러고 답을 내셨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는 위대한 성자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아라한들 지도할 때는 자기 하라는 거 다 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 자기가 했던 거 다 못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경전에 나와요. 내가 얻은 이 법은 너무 이게 심오해서 가르칠 수가 없다. 나 그냥 열반에 들래 그래요. 그러니까 범천이 와서 아닙니다. 찾아보면 그래도 이렇게 다 좀 있습니다. 각자대로 역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가르치자마자 막 바로바로 막 한 달 안에 보름 안에 아라한들이 속출해요. 그러면 석가모니 얻은 법이 그 법이 다였으면, 아라한 되는 법이 다였으면 겁나 쉬웠잖아요. 석가모니가 오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법은 너무 심오해서 가르칠 수가 없어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석가모니는 육바라밀이고 다 닦았으니까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탐진치를 다스리면서 육바라밀로 경영하는 그 법을 도저히 요거는 말 못하겠는데 당시 인도인들 수준을 봤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알아먹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가르치기로 작정하니까 방편을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중생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보살의 본식입니다. 인도인들이 뭘 원했어요? 해탈이요. 그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왜 아공만 가르쳐줬나요? 인도인들이 원하던 걸 준 거예요. 제일 원하던 거. 참나 안에서 쉬는 거. 그게 아공이건 법곡이건 간에 뭐죠? 참나 안에서 쉬는 걸 가르쳐준 거. 그런데 이게 도가 다가 아니니까 따로 제자들한테 가르친 게 있든지 어떤든지 해서 뒤로 전해져서 대승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승이 탐진치를 공으로 보자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건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소승에만 집착한 가르침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승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니까 갑자기. 그런데 소승의 가르침을 잘 닦아서 열반의 안식을 취했던 사람들이라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열반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일체가 공으로 느껴졌는데 이런 구절이 수타니파타에도 나옵니다. 열반 안에 안식해서 일체가 텅 빈 것으로 알아라 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공 유사한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 논의가 더 전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논의가 더 전개된다면 오온도 본래 공안이라 이제 이런 말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요. 텅 빈 걸로 보고 가라, 닦아가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러면 다 당연히 아니 여러분도 참나 안에서 현상기를 맛보면 법공 다 알아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몰랐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셨지만 그 당시에 그
중생들 금기에 맞게 아공 도리만 가르쳤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걸 막 소설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뒷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이라는 게 귀하다. 그렇게 겨우 어렵게 나온 게 대승입니다. 석가모니께서 토대 닦아놓고 그 위에 보살이 또 법공 아공 토대 닦아놓은 뒤에 법공 토대 닦고 그 위에 유마경 같은 책이 나와서 또 구공의 화엄경 유마경 법화경이 구공의 토대를 닦아서 겨우 꽃피운 게 대승의 가르침인데 지금 대승은 부처님 소리가 아니네 뭐가 어쩌네 초기 불교로 돌아가야 되네 원형으로 돌아가야 되네 이게 다좀 황당한 겁니다.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이 여러 또 무명의 우리가 모를 부처님들이 다 합심해서 만든 게 대승이라는 인류한테서 대승이라는 꽃으로 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간단하게 탐진치는 어때요? 버리면 안 된다. 삼독인데 독을 잘 써라. 독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도 맛보고 다만 보호막은 좀 쳐야 되잖아요. 보호위는 좀 입고 덤비고 싶으시면 반야바라밀을 얻어야 됩니다. 육바라밀을 닦으셔야 되고 그중에 반야바라밀이란 지혜를 가지고 현상계의 이런 탐진치의 바다에서 잘 길을 찾아가시라. 탐진치의 그 파도와 그막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파도 또한 본래 바다지 하는 것처럼 이 일체가 본래 공이지 하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귀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와서 탐진치 온몸으로 맛보는 거 말고 여러분이 산다고 하는 행위가 있나요? 없어요. 산다는 건요 탐진치를 정통으로 막 맞는 거예요. 계속 약하게 강하게 뭐 다양한 맛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게 인간이 산다는 거고 그게 중생의 삶이고 보살의 삶이에요. 중생과 보살 차이는요 그거예요. 한끗 차이. 중생은 정통으로 맞으면서 가요. 중생이 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중생이 더 대단한 경지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그냥 정통으로 맞으면서 또 추스리면서 가거든요. 보살은요, 맞으면 흘려도 보내고, 막, 일체를 공으로 막 깨닫고, 반야바라밀 출동시키고, 육바라밀 부려가지고, 탐진치 요리해가면서 가는데, 한쪽은 무식하게 그냥 정통으로 맞으면서. 누가 더 대단한가요? 여러분이요. 중생이 대단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중생을 존경합니다. 난 저렇게 맞고 몰라도 모르면서 저렇게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맞고 추스리고 가요. 다음날 또 살아야지 하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들 어때요? 생을 놔버리죠. 아, 난 더는 못 가겠다. 더는 탐진치를 더 마주할 나는 그런 그게 안돼 있다 하면 생도 놓는 겁니다. 아니, 그 소중한 생을 왜나 놓는 게더 자명할 때가 오겠죠. 정통으로 맞으면서 가다 보면 치가 또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으니까 자기 세계관에서는 아, 더살게 아니다라는 게 답이 나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 이 치도 열어줘야 되고요. 아니 그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야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관을 열어줘야 돼요. 아지법집의 세계관을 열어주고 그럼 이게 바뀌면요 탐지는 알아서 바뀝니다. 그 치가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어떤 종류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느냐 이거 알아내야 돼. 보살들은 그거 알아내서 그거 고쳐주는 거지 탐진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적절한 어리석음으로. 요게 도입니다. 항상 적절한 어리석음. 여러분도 지혜를 얻는다는 게 사실은 더 적절한 어리석음을 얻는 과정이에요. 어차피 근본적으로 나는 어리석은데 그거를 지혜를 얻는다 하는 게 치를 물리치고 지혜를 얻는다 할때그 물리친다는 것도 어느 한 부분이지 전체 치랑 싸우는 게 아니다, 사실.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무지와 아집을 버려라 하는 거는요, 그 무지와 아집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하라. 그 지혜와 자비의 그 헤게모니를 주게 하라. 이런 의미지. 근본적으로 무지와 아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전제한 그게 우리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유마경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사전 미리 좀 이렇게 약을 많이 쳤는데 예.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자, 유마거사가 방편으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요건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보시라고 제가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 국왕이나 대신 장자, 거사, 바라문 등 모든 왕자들과 나머지 관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문병 왔어요. 유마거사 대단하죠. 그냥 거사인데, 그러니까 그냥 부자예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평소에 삶이 어땠는지 지난 시간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왕을 만나면 또 왕이랑 대화를 하고, 뭐 대신 만나면 대신과 정치적 이야기를 하고, 왕자들을 만나면 왕자들을 깨우쳐주고, 브라만을 만나면 또 종교적 대화를 하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깨우쳐주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돌을 펴고, 술집에 가서도 돌을 펴고, 뭐 요즘 딱 그 여러분 딱 하기 제일 좋은 보살상 아닌가요? 술집도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유마거사의 마음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는 그대로 수용하되 탐진치를 이상하게 저 사람이 탐진치를 쓰면 묘하게 좋은 결과가 나. 이 사람이 보살이에요. 저 사람 주변에 가면 탐진치가 묘하게 좋은 방향으로 쓰여. 그거 해내는 게 대승보살도. 그래서 탐진치를 참나로 참나의 힘으로 수용해 가면서 싸우지 않고 수용하면서 탐진치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을 정토로 바꿔놓으면 그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탐진치를 떠나자가 아니라 탐진치를 뭐 다스리자, 뭐 버리자 이런 별말을 다 쓰겠지만 그건 다 방편이에요. 탐진치를 틀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탐진치 방향을 바꿔서 정토가 되게 만들면 된 겁니다. 그러면 유마경도 정토 사상이죠. 그 이유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들한테 아공의 가르침을 전해줬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라 더 안 하겠습니다. 그때 이 아공의 가르침 핵심이 뭐예요? 내 몸에는 자아도 없고 중생성도 없고 수명도 없고 이거 뭐죠? 다 허망한 것이고 그 아공의 가르침은요. 전형적인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활용해가지고 먼저 돌을 펴니다. 이 몸뚱이에는 집착할 게 없다. 이 몸뚱이에는 그 윤회하는 놈도 없고 뭐 바람과 같고 텅 비어 있고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청정하지도 않고 번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지도했단 말이에요. 6번 법공 구공 가르침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공 가르침은요. 그러니까 지금 유마고사는 법공 반야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야 경전 개통의 지금 경전이에요. 유마경은. 그래서 뒤에 끝없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8천성 반야나 2만 5천성 반야의 내용들을 계속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겹게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경전은 그 반야부 개통의 경전이다. 그렇게 분류된다. 그런데 왜 시작부터 반야부 개통에서 그 높게 치지하고 않고 있는 아공 얘기부터 시작했냐? 이 몸이 무상하고 허망하고 이제 이런 얘기부터 몸에 대한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고 계신 거예요. 그 너 몸 그게 영원한 물건이야? 무상한 거 아니야? 고 아니야? 무아? 네 것이랄 게 없잖아.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먼저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이야기가 좀 수준 높아집니다. 보세요. 유마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은 마땅히 싫어하여 떠나야 합니다. 몸뚱이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소승적이죠. 소승 가르침을 먼저 편 거예요. 이것도 방편으로 쓰는 거라는 겁니다. 대승보살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은 마땅히 싫어하여 떠나야 합니다. 그런 몸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게 유마예요. 이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유마경은요 이러면서도 막 몸 더럽다고 엄청 얘기해요. 그러면 막 몸 갖고 있는 것도 불쾌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몸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게 대승의 맛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당시 소승불교가 바탕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대승의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또 소승이 유용한 중생들한테는 소승의 가르침으로 몸에 대한 집착을 깨려는 거예요. 그 유마거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시 막 부자들, 몸, 돈, 이런 데 막 다, 요즘도 그렇죠. 물질문명 사회로 가면 이렇게 몸하고 돈 그런 데 집착해요. 소크라테스가 당시 나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물질문명이 아테네에 팽배해가지고요. 다
몸 체력 단련만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랑 똑같지 않으세요? 그때 다 식스팩 만들고요. 다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지상주의가 신기하게 이게 음의 문명, 물질의 문명에서는 그게 제일 각광받습니다. 근데 정신 문명으로 가면요. 이제 진선미가 각광받죠. 소크라테스가 그걸 틀려고 그때 딱 왔는데 그래서 일부러 좀 몸매를 약간 망가뜨려서 오셨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몸에 반응하지 않는 소크라테스 하면서 저 사람한테는 정말 우리가 진선미를 배워야 해. 진선미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기에 딱 적절한 모습의 보살로 오셔서 그 시대에 딱 맞게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을 깨주려고 그런 거죠. 그게 최고인 줄 알았지. 근데 진선미가 거기 있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마거사가 이제 인도에서 다 물질, 돈 또 거기 빠져 있으니까 몸뚱이가 더럽지 않냐면서 계속 겁을 주고 그런 몸뚱이를 버리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소승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죠. 뭐 자살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열애의 몸에 대해서는 마땅히 기뻐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원만한 보신. 열애의 몸에 대해서는 기뻐해야 된다. 왜 그러냐? 열애의 몸은 무량한 선한 진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너의 영혼은 풍성한 그 덕을 갖춘 그 영혼의 몸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원만한 보신에 대한 설법을 해줍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했었어요. 그렇죠? 육바람을 닦는 그 마음이 그대로 정토다. 그때는 이제 정토라는 걸로 얘기를 했죠. 그대 마음이 그대로 땅이다. 정토다. 육바라밀만 닦으면 아주 청정 장엄한 정토다. 근데 지금 그거는 그 중생의 마음에 펼쳐지는 보신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신의 육신 말고 보신의 세계, 영혼의 몸의 세계잖아요. 그 영혼의 몸이 정토에 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영혼의 몸이 살아가는 세계가 그대로 정토요. 정토에 사는 그 몸은요. 그 열애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뭐라 그래요? 그 몸을 정토의 몸을 자 보세요. 과보보자, 공부의 결과물로 생긴 땅이기 때문에 정토는 보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화토, 육신의 세계는요, 여기 예토예요, 예토. 더러워요. 근데 보토는 정토입니다. 그럼 보토에 사는 몸은 뭐예요? 보신이죠. 그래서 원만 보신이라는 거예요. 이 원만 보신, 이 화토에 살아가는 우리 몸은 이제 화신인데, 부처님은 보통 화신이라고 해주고, 우리는 그냥 색신이라고 하죠. 육신. 근데 색신 개념에는 원래 보신도 색신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해야 또 맞겠죠. 육신. 육신 중에 이제 육신, 색신 중에 육신의 색신이고 여기는 색신 중에 이제 정토의 몸이에요. 그러면 또 요 몸은 변혁신, 자유자재로 변할 수 있다고 변혁신이라고도 하고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이라고 의성신이라고도 합니다. 요 몸들이 정토의 몸입니다. 이건 마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좋은 에너지까지 갖춘 그 몸과 마음과 에너지의 몸이에요. 마음의 몸, 에너지의 몸이 해당됩니다. 물질의 몸은 화토에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화토에 오면 석가모니도 화토에 오면 몸이 어떻게 돼요? 예토의 몸을 갖고 와요. 몸에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 돌아가셔야 되는 생로병사를 겪어야 되는 물질의 몸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화토에 오면 누구나 그렇게 와요.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막 원만하다 이러면요 보토에 있는 우리 보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정토의 몸. 내가 장차 정토에 갈 때 그 누릴 그 몸을 지금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니까 인과응보 안에 있으니까 보신이죠. 내가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거둘 수 있는 몸이에요. 노력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선한 진리, 진선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랑 똑같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테네 사람들한테 너의 영혼을 장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의 보신이면 저는 이제 어떤 비유까지 들었습니까? 지금 육신은 여기 살아도 여러분 영혼은 정토 게임, 정토에서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정토에 접속해서 정토에서 아이템으로 치장하시면서 의성신을 더 장엄하게 치장하면서 황금 갑옷도 좀 사 입고 실제로 무량수경 이런 데 보면 황금 몸을 입는다고 돼 있어요. 좋은 몸 만드세요. 그건 다 보토예요. 우리 영혼의 몸.
내 영혼이 그렇게 보여. 저 예전에 농담으로 저희 학당 초창기에 마티즈로 학당 회원분들 기자촌 산까지 엄청 실어 나르고 했거든요.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저의 그 찌그러졌던 마티즈. 사자마자 전봇대에 부딪혀서 찌그러졌는데, 끝내 못 펴고 보낸 게늘 안타까워요. 못 고쳐주고 보낸 게. 한 13, 14년 쓰고 폐차시켰어요. 끝내 그 등을 못 펴줬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도 아쉬운데, 우리끼리 농담으로. 얘 보시는 페라리다. 공덕은 페라리급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은 소크라테스도 아유 뭐저 외모 너무 신경 안 썼다 막 이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보시는 뭐예요? 장엄하겠죠, 진선미로. 그러니까 지금 절에 왜 인도 양반이 앉아 있어야지 왜 절에 가면 포동포동 황금색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보시는 그려놓은 거다. 육신은 모르죠. 인도 부처처럼 생겼는지. 또 거기 저기 티벳 사람처럼 생겼는지 우리가 안 봤으니 모릅니다만 왜 저렇게 후덕한 모습으로 황금빛으로 그려놨냐? 원만한 보신을 보여주려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황금빛 원만한 몸을 만들으라는 거. 그러면 나도 석가모니처럼 돼야겠다 해서 지금부터 막뭐 드시고 그래서 몸을 후덕하게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빨리 식스팩 풀어야겠다. 있는 거 풀어야겠다. 석가모니처럼 되려면. 또 잘못해서 어디 저기 포대화상 부처님 모시는 데 가면 큰일 나죠.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분 따라가려면. 거기 배 만지면 뭐복 받으니까 배는 그냥 막 배는 막광 나잖아요. 그분 그 포대화상.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보신을 그렇게 영혼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원만한 부처님 상호를 그려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보신에 대해서 모르실 게 아니어진 절에 가면 불상들이 다 대부분 보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만한 보신, 그 열의 몸은 너 탐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에 집착하고 싶은 마음은 뚝 끊어놓고 아공 가르침으로. 그다음 법공, 구공 가르침으로 뭐예요? 너 참나가 깃들 너만의 몸을 만들어봐. 이거예요. 너만의 몸을 만들어봐. 불국토를 만들어 봐요. 그 몸이 그대로 정토죠. 정토에 사는 몸이, 몸과 땅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꿈속의 세계와 꿈속의 몸은 한 세트죠. 어젠가요? 저희 강의 올라갔죠. 지금 화토도 똑같아요. 화토도 제 몸과 이 세계는 한 세트입니다. 저 떠날 때 이거 못 가져가요. 놓고 가야지. 화토에다가. 재밌죠? 간단한 진리인데 꿈속에 있는 몸못 가지고 나오듯이 물질의 몸도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꿈속 같은 영혼의 세계로 갈 때도 남은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은 또 물질이 남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화토와 보토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원만 보신 만들어라부터가 이미 다 법공의 이야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 몸을 거부했으면 보세요. 초기 불교 같으면 열의 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만한 몸을 만들어라, 탐내란 말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몸도 없는 열반에 들고 끝나야 돼요. 벌써 이게 초기 불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초기 불교에서도 말하는 몸은 이 열반, 부처님의 열반의 의식, 그거를 법신이라고는 해요. 진리 그 자체를 법신. 법신까지는 초기 불교도 얘기해요. 열반을, 그 법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열반의 몸이죠, 부처님의. 근데 3계 안으로 다시 나오시면 안 되거든요. 3계를 초월하신 게 목표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무량한 선한 진리가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에 기반을 하고 있겠지만 뭐겠습니까? 보신을 말한다는. 그럼 어떤 덕을 닦아서 만든 몸이겠습니까? 그 몸을 만든 그 재료가 뭐겠어요? 보십시오. 어떤 씨앗을 뿌려서 그 몸에 과보를 얻었겠냐는 거죠. 자, 무량한 뛰어난 복덕과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자, 복덕은 육바라밀로 말하면 나머지 다섯 바라밀이 복덕에 해당되고요. 지혜는 반야바라밀에 해당됩니다. 육바라밀 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스스로 진리를 꿰뚫어보고. 자, 보세요. 무지와 아집을 깨는 만큼 또 진리가 느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지와 아집을 다 버릴 수는 없지만 무지와 아집의 세계에서 무지와 아집을 활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또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집을 정화시키면 복덕이 되고요. 법집을 버린다는 말도 쓸게요. 버린 만큼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법집 자체를 다 버리겠다 이건 아니고 법집을 내려놓은 만큼 지혜가 또 지혜로 변하는 거죠. 승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집과 아집을 난 다 벗겨낼 거야 이래도 돼요. 그 알고 쓰시면 맞는 말입니다. 다 벗겨낼 거야. 다 벗겨낼 거야. 이것도 지금 다 법집이에요. 다 법집과 아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 막 있잖아요. 막 그런 예전에 개그 막 이 뒤로 몇 발짝 가라, 몇 발짝 가라. 너 똥 밟았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제 또 그 경우를 당하니까 좌로 가라니까 우로 가고 앞으로 가라니까 뒤로 가니까 너 똥밭에서 뭐 하니 이런. 아 어차피 당한 이 똥밭에서 어디로 피한들 똥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뭔 짓을 해도 지금 우리 탐진치로 하게 돼 있어요. 도도 탐진치로 닦는 거고 다 탐진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게 양심의 선을 넘지 않는 탐진치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이게 관건입니다. 탐진치의 방향을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운용하는 거 이런 게 맛이다. 그런데 이제 방편으로는 뭐 버려라, 뭐 아집 법집 벗겨내라 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모르고 쓰면 진짜 이제 얘네들을 저주하고 탐진치 올라올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탐진치의 실체를 모르면서 탐진치를 벗겨내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분명히 실패한다. 탐진치 정체를 알면서 탐진치를 다루신다면 뭐 벗겨낸다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그래서 무지와 아집을 닦은 만큼 뭐 벗겨낸 만큼 복덕과 지혜가 생겨난다. 이렇게 뭐 말씀할 수도 있겠죠. 무량한 계정해,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그럼 이게 오분향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부처님이 갖고 있는 다섯 가지 그 향기잖아요. 계율의 향기. 계율이 원만하니까 계율에서 향기가 나고 그 사람 결국 마음이에요. 그 계율을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의 향기예요. 선정, 늘 깨어있는 그분의 마음의 열애의 마음의 향기. 그리고 지혜로운, 진리를 다 꿰뚫어보고 있는 그 마음의 향기. 해탈을 얻으신 그 마음의 향기. 해탈을 얻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신 해탈의 지혜에 대한 마음의 향기. 여기 오분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항목들은 오분향의 항목들이죠. 계정해와 해탈과 해탈 직연을 닦아서 생겨나며. 자비희사.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생겨나며 자는요 사랑 자자니까 보세요 사랑할 자자니까 우리 학당식으로 말하면 뭐랑 같겠어요 그 사랑의 항목입니다 내가 바라는 걸 남한테 해주는 거 여기 자고 비는요 비랑 희가 지금 만나죠 평정심 사가 있고 자 그러면 평정심 사가 있고 비랑 희랑 한 세트 같잖아요. 즉 이건 뭐냐?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슬픔을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평정심을 갖는 겁니다. 절대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재밌어요. 저희로 말하면 사랑만 얘기하면 좀 아쉽지 않나요? 정의가 안 나오잖아요. 자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상대방한테 먼저 해줘라. 그 다음 우리 학당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정의. 정의가 뭐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마라. 이러면 끝나죠. 사랑과 정의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도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이 비와 희라는 것도 결국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자비만 얘기해도 돼요. 자비만 많이 얘기하죠. 자비 그러면요. 여기 비가 정의랑 통해요. 비 자체는 정의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랑이지만 보세요. 정의로 이어지는 사랑이란 거 아실 수 있어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니까 어쩌겠어요? 남한테 아픈 짓 못 하겠죠. 자, 내가 바라는 거 남한테 해 줘라. 남의 아픔을 네 아픔처럼 느껴라. 요 안에 사랑과 정의도 들어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자비 안에
불교는 자비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인과 의도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남한테 아픈 짓 어떻게 해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데. 그리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는데 어떻게 남한테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자비희까지 가면 사랑과 정의가 이미 원만해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 평정심까지 갖추게 되면 아주 깨끗한 참나에서 나오는 사랑과 정의가 구현된다. 그래서 자비희사는 무량하게 먹어야 돼. 이거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볼 때 내 위로, 내 아래로, 이 사방 팔방으로 이게 시방이죠. 시방 우주로 무량한 중생 그쪽으로 갔을 때 밀고 나갔을 때 만나게 될 무량한 중생들한테까지도 다 사무량심을 해줘야 돼. 자비사만큼은 온 우주 모든 중생한테 내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량한 마음이라고 사무량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명상하실 때, 이거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동쪽 방향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요 왼쪽 방향으로 나는 자 그 가는데 그 전에 먼저 내 나랑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이한테 자비희사를 해봅니다. 마음을 실제로 상대방 아픔 같이 아파해보고, 이게 마음으로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뇌에 회로가 생겨요. 마음으로 진짜로 한 것처럼 해보면 뇌에 회로가 생기겠죠.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업이 쌓입니다. 이게 보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 없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명상해가지고 혼자 숲에 있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상상하면서 같이 아파해주고 병 고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걸 다 상상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 마음이 잘 되겠죠. 먼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그 마음이 실감나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거 자비이사 하겠다고 앉아가서 맨 먼저 제일 미운 놈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자가 안 나가요. 비도 안 나가요. 자빠지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상대방의 슬픔에 기뻐하고 상대방의 기쁨에 되게 슬퍼져요. 적당히 해라 하면서 나보다 너무 잘 나가지는 마라.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출동하면 엉망이 되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봐서 그걸 기준 삼아서 덜 사랑한 사람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이제 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가 동쪽으로 무량한 중생이 있다는 걸 상상하면서 이제 여기서 왼수까지 해봤다가 내가 아는 왼수까지도 해봤다가 이제 이름도 모를 수많은 동쪽에 있는 중생들한테도 또 자비이사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서쪽으로 뭐 다 해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다 보면 이게 진짜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그걸 많이 하신 분은 달라요. 이제 실제로, 자,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본 거랑은 또 달라요. 이렇게 할 때는 되게 됐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바로 엄마랑 싸우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막 집에 가기 전까지는 막 잘해줘야지 하는데 딱 들어간 순간 어머니가 너 왜 그따구로 사니? 딱 그런 한마디에 꽉꽉 쳐가지고 퍼붓고 나오다가 공부한 거 참 부질없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노느니 이걸 계속 해놓은 양반은 과보가 쌓인단 말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한 번 할 거를 또 두 번 하고 이렇게 늘려나갈 수도 있고 좋은 선업을 아주 유용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걸로 만족하고 계시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숲에서 혼자 자비이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람 좀 만나보시죠. 그러면 내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실제로 만나면 좋은 일도 안 일어나고 이러면 문제 있습니다. 저기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런 데 산에 사시는 분들 요즘은 자연인 프로에서 많이 나오시던데 거기 산에서 막 주로 돗닦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보고 참 감탄한 게 그거 정말 외롭게 사시는데 가족 만날 테냐 안 만난다. 그럼 바위에 앉아서 탁 이러고 뭐 하시냐 세계 평화를 빌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뭐 에고는 뭔가 저런 걸 해야 살지 하면서 아니 하고 나면 얼마나 지금 내가 되게 우주적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 에고적으로도 좋고 양심적으로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만족하면 문제가 있다. 이제 요 말씀은 꼭 같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비이사, 보시, 번뇌를 육바라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보시, 그 원만한 보시는 뭐로 생겨요? 보시바라밀로요. 그 다음에
번뇌를 굴복시켜 고요한 지게바라밀로요. 지게바라밀이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지게바라밀은요, 탐진치의 번뇌와 싸우면서 생기는 겁니다. 번뇌를 굴복시킬 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지게바라밀이 된다 하는 고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또 분노를 참을 때 인욕, 그리고 정진, 나태하지 않은 정진, 최선을 다하는 정진바라밀, 늘 깨어있는 선정, 이거 다 선정의 종류들입니다. 선정, 해탈, 삼매, 삼마발저, 이것들은 선정의 또 다양한 분류니까요. 함께 해서 선정바라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삼마발저라는 건 등지라고 평등심의 극치, 선정의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선정, 아주 극치로 평등심이 들었을 때의 선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 그 다음 방편, 육바라밀로 안 끝나네요. 방편바라밀은 그 이 지금까지 육바라밀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걸 말하고요. 서원바라밀은 진심으로 육바라밀을, 참나의 서원인 육바라밀을 에고도 함께 서원하게 된 걸 말하는 거고, 능력바라밀은요, 육바라밀을 하는 능력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걸 말하고, 지혜바라밀은 전지전능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서 그 십바라밀을 다 닦아서 생겨나며, 십바라밀을 이렇게 다 닦으면 십지보살입니다. 그때 열의 원만한 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분향도 아까 열의 향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열의 경지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열의 몸을 만들려면 이 정도 공부해라. 십바라밀을 다 해라. 일체의 바라밀 를 닦아서 생겨나며, 자리이타의 온갖 만행들을 닦아서 생겨나며, 육신통을 닦아서 생겨나며, 세 가지 광명함은 육신통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숙명명, 전생 꿰뚫어보는 거고요. 천안명, 지금 이 순간 시공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숙명은 과거를 보는 거죠, 주로. 그 다음에 천안명은 지금 이 시점에서 육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정도입니다. 천국 소식도 보고 지옥 소식도 보고 지금 현재 어쩐지. 누진명, 일체의 번뇌가 끝나는 그런 광명한 지혜를, 숙명통의 그런 밝은 지혜, 천안통의 밝은 지혜, 누진통의 밝은 지혜를 닦아서 생겨나고, 37보리분법, 37가지 깨달음을 돕는 요소, 깨달음의 실천 법칙들이에요. 그걸 닦아서 좋은 그 공덕 쌓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닦아서 생겨나며,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생겨내고, 다 중복되는 게 많죠, 지금. 육바라밀 안에 다 들어있지만, 따로 정의 쌍수를 닦아서 생겨나며, 이 소리고요. 열의 열 가지 그 전지전능한 힘을 닦아서 생겨나며, 네 가지 두려움이 없음, 이건 열에만 갖는 겁니다. 열에는 진리를 깨닫고 확실히 번뇌를 제압했기 때문에 조금도 진리를 설하거나 번뇌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런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어요. 그거를 닦아서 생겨나며, 18가지 함께 하지 않는 부처의 법, 요것도 하도 많이 그전에 설명드렸고 한번 설명드리면 18개가 나와서 제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화엄경 강의 때도 있고 유마경 강의 또 앞부분에서 이미 다 했을 거예요. 하도 오래전에 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다만 부처님만이 갖는 전지전능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열애의 심력이니 삼무회이니 항상 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에 삼무회 18불공법 열애의 심력 그러면요, 그냥 전지전능한 열애의 능력 그러시면 돼요. 다른 보살들과 아라한들과 공유하지 않는 열애의 경지만이,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십지보살이나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힘, 열애만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진실한 진리를 닦음에 방일하지 않아야 생겨나며, 15번째 무량한 청정한 업을 닦아서 생겨난다. 이상은 법공 구공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 화토에 살아가는 육신에 대해서는 소승방편을 활용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얘기하고, 자, 아니 그런데 그 아공의 가르침은 버려야 되지 않나요? 라고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유마경은 대승이라면서 아공 쓰세요? 저희 홍의각당의 제일 기본 가르침이 뭐죠? 아공이잖아요. 14조 실천지침에서 아공 다 씁니다.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공만 성취해서 해탈하겠다는 걸 비판하는 거지, 아공의 논리는 자명한 논리입니다. 무상고 무아 이거 자명해요. 현상계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마고사랑 저희 입장이 똑같은 거에서 아공부로부터 먼저 시작한 거 이야기를 그대의 몸뚱이는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의 영혼을 다듬어서 찬란하게 만들어보라. 뭐 할까요? 육바라밀 해라 이겁니다. 핵심은 육바라밀 잘해라. 나머지 좋은 얘기 다 좋지만 육바라밀 잘해라. 그러면 육바라밀 잘하려면 법공, 구공의 논리에 지금 바탕을 둔 거죠. 마음법이 본래 공한데 공한 줄 알면서 공한 줄 아는 게 반야고 그 반야 바라밀을 가지고 육바라밀 잘해라. 요 얘기에서 좀, 요 얘기까지 드릴게요. 오분향을 지난 시간에 한 게 아니군요. 옆에 오분향 각주 있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공덕이라고 해서 오분향 절에 가신 분들은 뭐 절에 다니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고 오분 법신향 그 부처님 법신의 향기라고 열애께서 성취하신 그 진리의 몸이 지닌 향기다. 진리의 몸 법신은요 시공을 초월한 몸이죠. 근데 그 법신에서 향기라는 건 현상계 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뭐가 펼쳐지느냐? 계율, 선정, 지혜 이런 공덕들을 갖추고 있다는 향기가 현상계에서 맡아진다는 거예요. 법신 자체는 원래 시공 초월인데 그래서 열애의 참된 몸에서 그 현상계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향기 그러니까 이런 공덕들을 우리가 열애의 법신에서 느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기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그 일체 오원육군의 세계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알았다. 그럼 이것만으로는 이게 법공이죠. 근데 지난 반야바라밀경 얘기 드릴 때 기억하시나요? 법공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 예, 그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는 이 구공의 가르침까지 다 성취되는 건 아니다. 다만 법공을 깨달으면 마음법이 공한 줄 알면은 사실은 이 법공만 깨달아도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건 압니다. 아는데 못하니까 안다고 못하는 것뿐이에요. 직관은 해요. 단 이게 구분이 있습니다. 법공 깨달았다고 육바라밀이 있다는 걸 다 알지는 않는다. 다 왜? 선불교같이 화두선만 하신 분들은 법공 도리를 확철대호해도 안에 육바라밀이 있는 거를 아주 원만하게 알지는 못한다. 저기 누구보다 일주보살보다. 왜냐? 일주보살은 육바라밀을 꾸준히 닦다가 법공을 얻은 분이에요. 그 전에 자량이라고 그 식량량자의 재물자자. 그러니까 뭐 전쟁을 치려면 식량과 돈이 필요하죠. 공부를 보살도를 걸으려고 해도 그 식량과 물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살도의 미천을 든든히 갖고 있다. 이게 그 미천이 뭐겠어요? 공덕이에요. 선근 공덕이 많은 분들은 그 얘기는 육바라밀을 많이 그 전부터 닦았던 분들은 공부 시작 전부터 육바라밀을 닦아 오셔야 돼요. 덜 바라밀이더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바라밀이라고 뭐 못 부를 정도더라도 또 보시해보고 인욕해보고 하다가 좋은 습관이 길들여져서 바라밀로 승화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육바라밀에 해당되는 덕목들을 열심히 닦아오다가 일주를 얻은 분은 자기 안에 육바라밀 덕목이 법공 일체가 공한 줄만 알아도 더 살아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진 걸 아실 수 있어요. 체험적 이해가 가능합니다. 단 화두선만 육바라밀 안 닦고 화두만 닦아온 분은 딱 깨쳤을 때 일체가 공하다에 만족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육바람, 이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는 여기 진리의 직관이 아주 없진 않을 텐데 이분들한테는 그게 좀 가려지고 육바라밀을 해오던 분들한테는 더 드러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것도 인과예요.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육바라밀 공덕을 많이 안 쌓았으니 참선만 했으니 얻은 진리도 제한되게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닦으면 육바라밀을 더 열심히 닦으면 이제 구공의 진리로 내 안에서 선명하게 육바라밀이 여러 육바라밀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텅 빈 참나에 저게 왜 있겠어요? 텅 빈 참나를 느끼는 중에 자명하게 육바라밀이 원만히 있다는 거를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안다가 직관이에요.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안 근데 여러분 저도 꼭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시면 벌써 이 말부터 막 무례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바로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안다는 경지는 이거예요. 그냥 안다가 그 법공도인도 그냥 알긴 아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인 거고, 그냥 안다가 더 익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안다에서 건드리면 육바람이 탁 터져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참나 상태에서도 육바라밀과 하나 돼 있었네. 육바라밀을 통으로 느끼고 있었네를 알겠죠. 나오는 거 보면. 건드렸는데 바로 육바라밀에 맞게 언행이 나오면 방금 전전에 들어있던 삼매 상태 속에서도 육바라밀과 한 덩어리로 계셨던 거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이 삼매, 법공 삼매에 들어요. 막 자비 넘치고 그 안에서 그래도 건드렸는데 너 이 자식아 선정할 때 건들지 말했지. 막 이러면 점점까지 어쨌냐면 아 점점까지 육바라밀과 하나로 있었다. 근데 전혀 안 나오는데요. 그게 내 경지구나 아시면 돼요. 아 직관은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 그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체험적 이해는 됐지만 자명한 이해는 아니다. 또 자명으로 말하자면 부분적 자명일 뿐 이게 시원하게 자명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명한 부분은 있지만 현실화되고 될 정도로 자명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공도인은 이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공까지 가서 만법이 공한 줄 알고 육바라밀을 닦을 아주 좋은 조건은 갖췄죠. 그때부터 이 법공도인이 하실 일은 뭐겠어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육바라밀을 자기가 직관하는지도 선명히 모르니까 일주보살은 법공을 얻은 뒤에 공부가 분명합니다. 선불교분들은 법공을 얻은 뒤에 길을 잃어요. 자기가 성불한지 알아버리는 분도 있어요. 착각하는 분이 나와요. 인도 도인들도 그래요. 딱 저기까지 가서 자기는 다 잃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육바라밀이 안 나오는데 또. 왜 그럴까요? 그 공한 그 자리가 그대로 진리의 전부라고 생각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때요? 참나에서 좀 더 육바라밀을 직관하고 느꼈기 때문에 법공도인은 육바라밀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반야바라밀을 얻은 뒤에 무슨 짓을 하느냐? 미친 듯이 육바라밀만 하고 다닙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실전적으로 이런 진리에 입각해서 지금부터 홍의각당에 오셨거나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무조건 매사를 육바라밀 분석을 해가면서 하세요. 그러다가 몰라 괜찮아가 잘 되고 참나를 만나고 아공, 복공, 구공까지 다 아시게 되더라도 직관할 정도까지는 아시게 된다면 그 뒤로는 자 괜히 명상에 들어서 내 안에 육바라밀이 직관될 때까지 계속 열심히 명상만 할 거예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참선으로 승부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참선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데가 법공까지입니다. 참선만으로. 그 다음은 뭘 하셔야 돼요? 참선으로 참나 접속하시고 나머지 바라밀을 총출동해서 나머지 보시지계 인욕정진 실천하는데 엄청 깨어서 몰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법공반야바라밀을 얻은 양반은 아직 육바라밀이 내 안에 있는 거를 확실히 투철히 자명하게는 모르는데 육바라밀을 그렇게 계속 하는 게 득이 되나요?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바라밀이 확실히 여러분 내 안에 육바라밀 꼭 있는 거 확실히 알아야만 육바라밀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그냥 하시잖아요. 근데 자 공부할 때 이거예요. 나는 내 안에 육바라밀이 막 자동으로 출동할 때 기다렸다 할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 육바라밀이 진리인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일지보살은 대야 육바라밀이 진리인지 안다면서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육바라밀을 양심 없으세요? 여러분도 양지 양능인데 육바라밀을 그냥 지금부터 하세요. 근데 하다가 뭘 느껴요? 자명하면 맞는 거고 찜찜하면 아닌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명하면 참나 안에 있는 거 맞고요. 찜찜하면요 참나 안에 없는 게 맞아요. 그 진리들이. 그러니까 깨어가지고 계속 육바라밀을 해버리시면 다 알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깨어서 참나랑 접속해서 해버리시면 참나에서 찜찜하다고 나온 것들은요. 참나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하면 되고. 참나가 자명하다고 하면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육바라밀은 어떻게 했어요? 하면 할수록 참나가 더 자명하다 그래요. 계속. 그렇게 오랜 세월 법공반야를 얻은 뒤에 육바라밀을 죽어라고 하고 다니다 보면 뭘 알겠어요? 하다가 아는 거예요. 참나는 육바라밀 덩어리구나. 그냥 그거 알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해서 자명 찜찜 신호를 계속 느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는 거지. 명상을 더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 아닙니다. 법공 얻으셨으면 더 열심히 육바라밀 하고 다니세요. 하면서 계속 판단하세요. 분명히 난 깨어 있는데 에고 상태에서는 에고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는데 깨웠더니 육바라밀을 자명하다고 하고 육바라밀 어긋난 짓은 에고한테 유리하더라도 찜찜하다고 하더라. 이 체험이 쌓이고 쌓여서 에고 뜻과 참나 뜻이 선명히 구분되면서 참나 뜻은 육바라밀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 일지보살 가는 길이고 구공반야를 확실히 얻는 길입니다.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법공을 먼저 얻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육바라밀을 닦으라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그 전에 이건 육바라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러시면 길이 진짜 멀어집니다. 미리 하셔야 법공을 얻었을 때도 더 육바라밀을 잘하게 되고 하던 가락이 있어야 더 해서 빨리 육바라밀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몰아가야 돼요. 지금 전국에 만약에 나 견성했네 하는 도인들이 있다면 그 어만짓 하지 말고 다 육바라밀 로트부터 사세요. 학당 거 안 사도 되니까 출력이라도 해서 그 들고 다니면서 계속 분석하세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하면 여러분 다 누구나 자기 안에서 육바라밀을 찾아냅니다. 참나의 뜻이 육바라밀에 있다는 것을 진짜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이 와야 우리나라의 화엄경에서 제일 밑단계인 일지보살들이 그때 가야 속출합니다. 지금은 일지 근처도 못 간 분들이 견성했네 하고 아공 복공 하나 붙잡고 전 세계에서 도인 노릇해요. 세계 뭐 몇 대 영적 지도자 거기 아공 법공도 못 간 양반들이 그 안에 태반입니다. 아공이나 얻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영적 지도자 노릇하고 있어요. 법공까지도 제일 못 가고 법공 간 양반이 구공까지 가는 건 더 보이지도 않습니다. 딱 지금 이 지구 영적 수준입니다. 지금 인간계 축생계는 빼고 우리가 논해봤자 뭐 하겠어요. 축생계가 축생계지. 인간계 안의 영적 수준이 딱 요 정도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권하는 제일 속성 공부법입니다. 지금 쪽집게 강사한테 오신 거예요. 일타 강사. 여러분 이건 100%입니다. 빨리 속하게 나는 구공반야까지 얻어야겠다. 왜? 구공반야까지만 얻으시면 여러분 끝이에요. 왜냐하면 일지부터 십지까지는 그 반야 가지고 닦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공반야를 얻으시면 화엄경 초발신공도 요 전 시간까지 했던 그거 그냥 성불이다 막 이렇게 찬양해 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찍까지 가는 속성 요결은 법공반야를 초철이 얻으신 뒤에 더 열심히 육바라밀을 하시는 육바라밀은 그 전부터 미천으로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 얘기 드리고 그게 지금 열애의 몸 만드는 비결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육바라밀을 원만히 닦으시면 예, 바람일의 몸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더 레벨업 해가지고 결국은 저기 십지보살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